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주 진산농원에 돌복숭아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. 아, 돌복숭아가 이제 딱 이쁘게 잘 붉었습니다. 참 아무리 돌드가는 돌복숭아라고 하지만 참 신기합니다. 뭐 거름도 안 주고 그냥 산골짜기에 해준 거라고는 주변에 다른 나무가 못 자라도록 나무 잘라주고 풀 깎아준 거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지마다 이렇게 주렁주렁 복숭아가 열렸습니다. 온 농사들이 이렇게 좀잘 되면 좋을 텐데, 일반 농사들은 뭐 농약 칠라나 그러면 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, 이 돌복숭아 아주 효자 노릇을 합니다. 농약을 안 쳐도 되고, 거름을 안 줘도 되고, 그렇다고 너무 많이 열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오래 열려서, 시내들이 예, 적당한 양만 남기고, 예, 나머지는 다 떨어뜨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쁜 복숭아를 열어놓습니다. 아주 거리가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.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건 이제 나무나 잘라주고 풀 베는 정도. 요즘은 뭐 복숭아가 아주 돌복숭아가 거의 최고 인기가 좋습니다. 요즘은 진짜 그 건강에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마 이미 그 판명이 났나 봅니다. 뭐 요즘은 매실은 뭐 폭락을 해서 뭐 가격이 인건비가 나오니 어쩌니 따는 건데 돌복숭아는 그래도 인건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. 이런 걸다 모아서 저들이 판매를 하는데 10kg에 6만원씩 받는데 그 정도면 뭐 소비자들은 아마 싸게 구입하는 기분이 들 테고, 생산자는 뭐, 인건비 정도 나오니까 서로서로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주변에가 다른 참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서로 얽혀가지고, 복숭아가 좀 이래 너무 잘 안 열리고 그랬었는데,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무를 제거해주고 굵은 나무 베어주고 또 넝쿨 정도 올라가는 넝쿨이 올라가는 거는 잘라주고 이런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역시 또 보답을 합니다. 이렇게 넝쿨이 올라가는 건 미리미리 잘라서 이렇게 해주니까 뭐 전혀 산에서 자라는 거 관리 안 하고 따려고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겠죠. 우리도 최소한 복숭아 나무가 잘 자라도록 좀 해주고 또 그 보답으로 따먹어야겠죠. 이거는 나무가 작년에 너무 커가지고 우회를 좀 잘랐습니다. 너무 높은 건 또 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가지를 남겨뒀더니 이렇게 잘 열립니다. 복숭아를 손에다 올려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복숭아는 돌복숭아도 종류가 뭐 수십여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있고 여기도 조금 굵은 것도 있고 이런 거는
누구, 아, 여기 지금 이제 보이네요. 여기에 뭐 맺힌 게 보일 겁니다. 잘안 보이나? 여기에 지금 복숭아 심식충이 벌레가 먹어서 요즘 여기 진액을 지금 나오는 겁니다. 이 과정에서 복숭아가 그 면역 물질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는 게잘 보이네. 또 그렇고, 조금 전에 봤던 거, 이렇게, 요런 게, 이제 생김으로 해서 면역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아주 우리 몸에 좋은 그 건강식품이 된답니다.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복숭아. 이건 또 너무.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답니다. 저쪽에 자기 나무도 이제 한창 꽃이 피고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네, 이상 상주 진산농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.